드디어 떴습니다. 와, 정성을 다해 간장을 뽑아내고 진하게 우려낸 비법 간장. 우와, 삼겹살 비법 간장의 감칠맛 그대로 뜻합니다. 아, 비오는 소리 들리시죠? 아이고. 맛있겠다. 아, 근데 저 삼겹살을 그래 보는 거. 아, 무조건. 갈치 섞어서 준다고? 잠깐만, 돼지고기라서. 나는 화면이 계속 안 바뀐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. 아, 시장 잘 모르겠어. 계속 그런 줄 알았어. 간장 때문이야 삼겹살.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아, 삼겹살 온도를 좋아. 위해 새로운 아, 장비가 또 등장을 했죠. 뭐야 이거 이거. 자, 아,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새로운 장비가 아, 등장을 했습니다. 어, 나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이거. 이거 있어? 그렇지, 그렇지. 너무 편해. 짱이다. 아, 또 이거 둘이 반반 나눠져 있어. 둘이 반반 나눠져. 야, 너무 추우면 난로 대신 써도 돼. 어, 광주 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그만 얘기하셔도 된다고. 음식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? 아, 간장 냄새 너무 좋다. 버섯도 버섯, 맛있겠다. 여러분 제발 들어가세요. 생 보고 보세요. 들어가세요. 몰라. 아유.